조심해. 당신이 뭔가 찾는다는 걸 알면 문재성은 바로 눈치챌 거야. 위험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. 한 걸음에 달려올 거니까. 당신이 날 이 집에서 어떻게 빼냈는데 다시 붙잡힐 일 없어요? 그래서 민철이가 오늘 오갔다고 했단 말이지? 일단은 그러네요. 정말 올지 말지는 두고 봐야겠지만. 그 차은혁하고 살겠다고 오자 딱 자르더니만 회사가 욕심이 나니까니 놀 이용하겠다 이거이네. 기꺼이 이용당해주죠 뭘. 그러고 나서 제가 원하는 걸 뺏어도 안 늦으니까. 어머, 아유, 이게 누구야? 아유,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회장님. 어, 길에. 우리 재상이 놈 생일 축하해주러 왔다고. 네. 잘 지내셨어요? 아, 저녁 준비 중이면 저랑 같이 해요. 네. 생일 축하해요. 어. 고마워. 맞아. 무슨 속셈인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이니. 일단 지켜보죠. 대충은 알겠지만 확실해질 때까지. 회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뻥튀기 좀 준비했어요. 이야, 고드렇게 내 입맛도 기억하고 있었구나, 야. 저녁 금방 차리니까 좀만 기다리세요. 밥상 차릴 때까지 명상이나 들어야겠다. 네. 아, 제가 틀어드릴게요.